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단월면 향소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좀 세컨하우스 겸 실거주도 가능한 그런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 굉장히 가격이 좋은 가격으로 나왔고, 무엇보다도 이제 2억 초반에 수리가 완벽하게 리모델링 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고요. 완벽한 이제 습세권에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좀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면소재지가 차량 한 5분이면 단월 면소재지를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2차선 도로에서도 약 한 400m 정도만 진입을 하시면 되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좋고, 입지적으로도 좋은데 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 또 이렇게 세컨하우스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거, 예, 그런 것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봄 매물 외관하고 이렇게 내부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진입로인데, 2차선 도로에서 진입하는 약 한 400m 정도 되는 구간에 일부는 이렇게 좀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비포장은 아니에요. 일부는, 그니까 뭐라 그러죠? 예, 일부 좀 파쇄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여름에 아무래도 그 장마 때 비가 좀 오면서 일부 좀 파인 구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그건 좀 마무리 공사를 좀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 소유자분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오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쭉 올라오시면 되고, 좌측에 지금 요 소유자분 1톤 트럭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두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고, 진입하시면 좌측으로 진입하시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죠. 이쪽에 주차 여기도 한 두 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쪽에 이제 좌측 이 주택이 오늘의 주인공 되겠고, 우측에 있는 이 주택도 다른 주택입니다. 예, 서로 다른 주택이에요. 근데 요 집도 이제 예, 주말용 세컨하우스이기 때문에 거의 안 오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진입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경계에 따라서 펜스 작업해 놓으셨고, 자,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돼요. 자, 좌측에 보시면은 뭐 지하수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새로 견정을 좀 팠고요. 디딤석 잔디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저기 지금 여기는 왜 펜스를 안 해놨냐면 너무 좀 좁아 보일까봐, 예, 일부러 좀 이렇게 좀 해놓으셨다고 하시고, 원하신다면 뭐 추가 공사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쪽에서 펜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기역자로. 그러다 보니까 좌측이 이제 거의 진입로다 보시면 돼요. 이쪽은 디딤석 있는 데는 거의 진입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여기 뭐 예, 석축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요 사장님께서 또 이번에 그 원래는 저기였어요, 기름보일러 했는데 예, 가스보일러 또 교체하시면서 벌그통 갖다 놓으셨고, 요 관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해 놓으셨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말뚝이 이렇게 있죠. 말뚝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지하수 관정하고 디딤석 있는 쪽은 거의 진입로로 쓰시면 되고, 주차장이나 진입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본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메인 마당은 이쪽에 지금 파쇄석하고 디딤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굉장히 넓은 부분인데, 요 부분이 메인 마당이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야외 수도가도 다 새롭게 다 공사 다 해놓으셨고, 디딤석 다 해가지고, 예, 여기 창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장작 말리서 건조할 수 있는 장작 건조대 다 갖다 놓으셨고요. 여기 이제 불멍 때리라고 바베큐 겸 불멍 때릴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예, 공사 굉장히 잘 되고,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넓고 실질적으로 풀 관리를 안 하셔도 된다는 점 크게 장점이고, 우측에 여기가 이제 국어부지입니다. 국어부지. 자, 물이 흐르죠? 이렇게 흘러요. 쭉 흘러요. 여기가 다 국유지, 국어부지고, 여기도 보시면 옹벽, 철콘으로 옹벽 작업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돼 있어요. 전혀 위험하지 않고요. 쭉 해서 이쪽까지 물이 계속 흐릅니다. 예, 국어부지가 이렇게 쭉 있다라는 거 보십시오. 옹벽이 굉장히 튼튼하게 작업이 돼 있습니다. 이런 기초 작업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관도 뭐 주변 이렇게 보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일단 엄청 조용해요. 엄청 조용하고,
요 앞에 집이 있어서 뭐 서로 뭐 저기 될까봐 일부러 펜스도 좀 쳐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참고하시면 거의 안 오세요.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주택의 외관도 한번 볼게요. 자, 주택의 외관을 요렇게 예, 보시면 전형적인 2층 주택이죠. 2층 주택의 목재 사이딩입니다. 목재 나무 사이딩으로 마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거 칼라 강판이에요. 지붕은 칼라 강판 돼 있고 경사 지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그 숲속의 산장 같은 느낌이 살짝 나고요. 우측에 저 연통 있는 거 보니까 안에 벽난로도 있는 것 같아요. 배치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의 전면에 데크도 상당히 넓은 편이죠. 예, 지금 최근에도 올스텐도 다 다시 칠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고요. 데크도 상당히 좀 넓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계단 올라가시면 정면에 현관문 있고 자 들어가시면 앞에 이렇게 전실 좌측에 신발장 우측에 신발장 중문은 필요하시면 매수자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문 정도 하나 있으면 더 좋으실 것 같긴 하고 자 들어오셔서 좌측이 바로 방입니다. 이렇게 방이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도 다 시공이 되어 있고 방 사이즈는 뭐 안방으로 쓰기에는 뭐 충분한 사이즈 되고요. 다음 나오셔서 이제 욕실 1층 공용 욕실인데 아 정말 예쁘게 예, 호텔식으로 이렇게 예, 리모델링 완벽하게 예, 다 돼 있고 자기나 이런 것도 좀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랜드로 좀 고급스러운 자기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육각 타일로 또 포인트 주셨고 네 화장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 공용 욕실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바로 그 다음에 주방 다 요것도 전체 리모델링은 아닌데 부분 이제 수리 좀 전체적으로 좀 하셨어요. 고칠 거 고치고 좀 깨진 것도 이렇게 하고 여기 세탁기 드럼 세탁기도 하나 넣어 주셨고요. 그다음에 3구 가스레인지 뭐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형이고 여기 식탁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여기 벽난로 배치가 있고 예. 거실 창도 상당히 넓게 빼가지고 여기 시스템 창이 또 독일식 시스템 창으로 돼 있고요. 바로 또 이쪽 나갈 수 있게끔 네, 외부로 나갈 수 있게끔 구조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 다 루바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요. 딱 정말 1, 2인 가구가 실거주 하시거나 네, 세컨하우스로는 진짜 네,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터닝도어가 있는데 자 이쪽으로 나가시면 야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 공간이 대박이에요. 조망권이 굉장히 기가 막히고 야외 테이블 여기서 이제 바베큐 같은 거 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 차 한 잔 드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좌측이 이제 보일러실이죠. 가스 보일러도 새 겁니다. 새 거 다 새로 다 시공하셨고 여기 뭐 창고로 지금 좀 쓰고 계시고 그죠? 야 좋긴 좋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양쪽 앞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데크가 있다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아 이런 거 진짜 펜션으로 운영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1층은 방이 하나입니다. 1층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주방 네 이렇게 좀 구조가 굉장히 조촐하게 다 돼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여기 계단에 창고도 있긴 있어요. 예, 뭐 잡다한 거 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뭐 이렇게 집성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창호라든가 창호 이거 다 교체한 겁니다. 자연창 이거 다 교체하신 거예요. 창호까지도 다 교체가 돼 있다라는 거. 들어가시면 2층도 지금 방 사이즈가 상당히 넓은 편이고 예, 뭐 그 안에 욕실도 있어요. 역시 욕실도 다 리모델링이 돼 있는 상태죠.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요 방은 이제 아이들이 쓰시거나 하시기에 딱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온수 보일러 다 들어옵니다. 예, 전기 필름 아니고 온수 보일러 들어오고요. 유리도 다 교체했고 창 다 교체한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전체 리모델링을 뭐 진짜 고급스럽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다 손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층은 방 하나 그 다음에 욕실 하나 이렇게 조촐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단월면 향소리에 소재하는 네, 2층 전원주택 매물을 좀 소개시켜드렸고 자 2억 초반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당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공사가 완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원하시면 펜스 마무리 그쪽은
좀 답답할까봐 일부러 안 하셨다고 하는데, 원하시면 그것까지는 네, 해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셔가지고 크게 돈 비용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 말씀드리면 입지입니다. 입지 단월 면소재지 차량 5분, 2차선 도로 약 400m 정도, 그 다음에 저 양평 시내까지가 한 25분 정도 걸려요. 25분에서 27분 그 정도 걸리고, 여기가 이제 단월면 초입이기 때문에 용문 망릉리 쪽으로 해서 넘어가면 용문산 관광단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약 15분 정도, 15분에서 한 18분 정도면 용문산 관광단지 시설을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주변에 뭐 카페도 많고 맛집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단월 초입이기 때문에 소리산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비발디 파크가 있죠. 홍천 비발디 파크도 갈 수 있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입지적으로 굉장히 장점이 크고요. 그 다음에 추가 비용 들 필요 없이 공사가 완료됐다는 점. 제가 사실은 공사 전에도 봤어요. 이 집을 봤기 때문에 예, 개가 천선한 겁니다. 예, 그리고 하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있었는데 전체 다 수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지하수, 보일러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예, 설비업체 다 불러가지고 완벽하게 다 수리가 돼 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매입 가격, 어차피 등기부등본에 실거래 가격 찍히잖아요. 매입 가격, 그다음 공사 비용 다 오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고 뭐 이렇게 이분이 뭐 업자는 아니고 좀 사정이 또 생기셔가지고 그냥 정리하시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좀 경기도 많이 어렵고 사실은 아마 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걸로 제가 알아요.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아닌데, 요 정도 이제 2억 초반에 요 정도 금액이면 대출 없이도 좀 접근할 수 있는 좀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세컨하우스 혹은 요거 저희가 그 이미 그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정화조만 교체하면 허가는 난다고 합니다. 방이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숙박업을 영위하실 분들 강추입니다. 강추 추천드려요. 여기는 장사 잘 될 것 같고, 일단 주변에 뭐 민원 들어올 것도 없고 주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또 뭐 이렇게 뭐 파이어피트도 있고 수영장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반려견 이렇게 펜스만 치면 반려견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프라이빗하게 나오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매물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